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것 같아요. 오, 많이 살았어요. 놀랐습니다. 네, 31mm가 나오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잘 나와요. 지금 허쉬컷으로 제가 원랭스인 머리를 허쉬컷으로 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허쉬컷에 대한 알로우 펌을 할 건데, 1차적으로 모발을 정확하게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한 5년 전에 탈색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밑에가 조금 이렇게 덮인 머리라 그런지 약간 탈색기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네, 친수성 곱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르면 진것 같은데 이 모발이 수분이 먹었을 때는 어때요? 약간 이제 곱슬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성 곱슬로 해서 제가 연화를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와서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네, 전처리 없이 바로 제가 연화 들어갈게요. 끝부분에는 제가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샴푸를 넣었어요. 그래서 네,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합니다.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버진이에요. 그동안 그냥 방치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3퍼프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요 끝부분에 왔을 때 경계를 두지 마시고 그냥 쭉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갈 건데, 자, 지금부터 C1 강곱슬 펌프예요. 여기에 저는 파워하고 오일하고 한 펌프씩 넣었어요. 넣어서 지금부터 제가 미친 연화라 그러죠? 파워 스푸닝이라 그래서 예, 강하게 연화를 제가 강하게 보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도포. 네. 와우. 머리가, 느낌이 굉장히 통통하면서, 뭔가, 네, 반짝반짝반짝 하죠? 네. 보이시나요? 네. 예, 연화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요.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 점점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 네, 1번이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 네, 자, 지금 연화, 트리플 연화까지, 담수 연화까지 하고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폴리필, 마스코일, 리페어 크리닉까지 다 했거든요. 예, 근데 자, 수분 조절하기 전에 제가 연화가 잘 됐는지 한번 또 체크해야 되겠죠? 어때요? 잘 쓰죠? 네, 잘 쓰나요? 네, 이렇게 잘 쓰시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13mm로 자, 이렇게 해서 뿌리를 살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뿌리 많이 살죠? 이 상태에서 16mm로 다시 한번 더블로 뿌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자, 제가 보시면 슬라이스는 지금 2cm 정도? 자, 짜잔! 굉장히 길죠? 크죠? 자, 31mm 잡으세요.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잡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리세요. 네, 이 상태에서 네, 자, 제가 이게 허쉬 컷으로 제가 컷을 쳤기 때문에 네, 굉장한 여기 좀 극대화되는 볼륨이 필요하겠죠. 네, 자, 31mm입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가 다 끝까지 다 들어가시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잡으시고 네, 자,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쭉 하시고 네, 자, 위로 올렸다가 네, 이렇게 빼시면 네, 요런 31mm의 예쁜 도넛츠가 생기겠죠. 자, 앞쪽 네, 자, 앞부분에 한번 또 제가 더블로 해서 도넛츠 한번 살려 볼게요. 네, 13mm로 자, 쭉 빼도 굉장히 뿌리는 많이 살지만 자, 16mm로 제가 한번 또 살려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쭉 빼도 어때요?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자, 31mm입니다. 31mm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듬어 주신 다음에 네, 자, 덮개 아이롱을 잡으시고요.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놓으세요. 네, 잡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쭉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네, 자,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자, 글러브가 중간쯤 오게 해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한번 또 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네, 돌돌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샥 자르신 다음에 자, 이번엔 이렇게 올렸다가 빼볼게요. 어떤 볼륨이 생기나 어때요?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어떤 볼륨이 생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네, 자, 세 번째도 제가 13mm로 이렇게 뿌리를 한번 살려서 와인딩 해볼게요. 위에 도넛츠 이 두 개가 아마 굉장한 볼륨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 피카만이 할 수 있는 도넛츠. 굉장한 뿌리 기대감 되지 않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6mm까지 해서 더블로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요. 자, 앞부분이라 제가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는 조금 어떤 31mm보다는 조금 더 웨이브가 있었으면 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백파트. 네. 자, 백파트 시작할게요. 네. 자, 지금은 제가 19mm로 한번 와인딩을 하는데 슬라이스는 폭이 되게 두꺼워요. 지금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이 부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네. 와인딩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쏙쏙쏙 하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기다려주지를 못해서 원장님들이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머리카락이 어때요? 이렇게 톡톡톡 하고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살짝씩 자, 이렇게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예, 수분이 건조가 되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건조되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죠. 네, 아직도 수분이 많아서, 네. 자, 기다리세요. 기다려주세요. 네, 자, 자, 놀랍지 않아요? 굉장히 두껍게 떴어요. 피카는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15cm예요. 그러다 보니, 네, 또 덮개 아이롱이 이렇게 덮어주기 때문에 안에서 열이 나고 바깥에서 또 열이 나고.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중으로. 네, 컬이 걸리죠.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잘 걸리죠? 네. 자, 두 번째. 네, 지금 보시면 네. 도넛츠 두 개하고 앞쪽에 세 개, 밑에 네이프 네 개. 지금 이제 다섯 번째 들어가는데 지금 판넬은 제가 두 판넬로 나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파트를 나누면 이렇게 다섯 파트로 나눴었잖아요. 근데 저는 두 파트만 나눠서 예, 우측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네이프는 제가 그냥 길게 잡아서 19mm로 했고요. 자, 미들존. 네, 이 중간 부분은 자, 22mm로 제가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네. 자, 어때요? 똑똑하고 잘 올라오죠? 네, 이 상태에서 끝까지. 끝까지 네, 이렇게 와인딩 하시고요. 자, 끝이 아직 남았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네, 돌돌돌. 자, 제가 지금 허쉬 펌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한 바퀴 반에서만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빠르죠? 다섯 번째 와인딩이에요. 네. 그냥 슬라이스도 되게 두껍게 떴어요. 굉장히 많이. 네. 네, 일곱 번째는 제가 마지막이라 폴리 분사할게요. 수분 조절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19mm. 그러니까 여기서 22mm를 활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원장님들의 그 디자인이겠죠? 디자인 느낌대로 하시면 돼요. 전 여기서 네, 19mm로 네, 일곱 번째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한 뜸 정도 기다려 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 저희가 두껍게 두껍게 떠서 이렇게 와인딩을 하잖아요. 길게 길게. 그래서 일반 우리가 세팅보다는 굉장히 빨라요. 네. 이렇게 잡으셔서 천천히. 됐죠?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도 한번 다려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안에까지 굳이 네 바퀴, 다섯 바퀴 돌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머리만 커져요. 내가 볼륨을 주고 싶은 때만 정확하게 주셔가지고 웨이브를 만들어주시면 네, 훨씬 더 그게 연결이 되면서 훨씬 더 예뻐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 폴리, 이렇게 수분 조절할 때 폴리를 분사를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 그 직원분이 추천해서 오셨는데 좀 신기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파마가 있나? 이럴 정도로. 근데 제가 예쁘게 해드려야 되겠죠? 네, 외국에 드라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다니고 싶대요. 여행 다녀오실 건데. 그래서 예쁘게 해드려야 돼요. 네. 자, 마지막이에요. 네. 19mm로 제가 네, 천천히 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네, 다 들어갔죠? 이러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도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 여기도 돌돌돌. 여덟 개로 해서, 자, 이 숨 많은 머리가 끝났어요. 네. 자, 헛이 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8개로 와인딩 끝났고요. 제가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화 후에 제가 저희 그 클리닉 샴푸로 샴푸하고요. 자, 마스크로 해서 끝냈어요. 뿔이 굉장히 많이 쌓였죠. 또 어때요? 네, 32mm, 22mm로 해가지고 19mm 하고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오, 많이 살았어요. 놀랐습니다. 네, 31mm가 나오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잘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케라틴 오일을 네, 이 정도 하신 다음에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러블리한데요. 이렇게. 네. 오, 깔끔하면서, 자, 허쉬 느낌이에요.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